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이 약속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교회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지. 사실 그 교회에 나와서는 구원 못 받거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될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 또 구원이 왜 필요한가? 또 구원에 어떤 그런 도리가 있는가? 또 어떠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해서 남에게 가서 이걸 좀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렇게 고민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만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그래서 첫 시간 45분 하고 쉬었다가 또 다시 45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이 베레아 지방에 살던 그와 같은 그 사람들처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양심의 그와 같은 그 증언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도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지금 2주 동안 이것저것 이제 하면서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그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영혼 개인의 어떤 그런 구원, 이런 차원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좀 구원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8억입니다. 68억.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거기 그 68억 몇 명이 되는데 초마다 몇 명씩 죽고 태어나고 하잖아요. 그냥 그거에 따라 막 숫자가 변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숫자가 지금 이 시간에 몇 명이다 나오는 그런 숫자가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하여튼 68억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초에 4.4명이 출생을 하고 1초에 1.7명이 사망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매 초당 2.7명씩이 지금 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인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게 되면 이 지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식량이 있어야잖아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환경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파괴가 되고, 여러분 물고기 다 먹는 거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가 파괴가 되고, 땅이 파괴가 되고, 하늘이 파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의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될 텐데, 과연 지구는 계속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68억에서 70억, 80억, 90억, 100억, 뭐 200억 막 이렇게 인구가 늘어도 과연 이런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그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문제로 인해서 과연 지구가 계속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찾아봤더니 한 보고서에 따르니까 인구가 최대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인구가 85억이다. 이걸 넘었으면은 식량, 에너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죽이고 하는 엄청난 것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85억을 넘어가면 더 이상 지구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럼 85억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렇게 가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 8월 13일 연합뉴스 보고에 따르니까 2050년에 전 세계 인구가 94억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40년이 되면 우리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인구 팽창이 일어나서 무언가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지구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만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은 다 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료는 다 화석 연료예요. 대부분이 다 화석 연료입니다.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옛날에 깊숙이 대격변에 의해서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고온 고압을 유지하게 될때 순식간에 석유로 변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다 석유니 석탄이 이런 걸다 캐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캐내면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한때 있던 것들을 우리가 캐서 다 써버리면 그럼 더 이상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연료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봤더니 2040에서 40, 50년 정도가 되면 화석 연료가 더 이상 우리가 물론 더 깊이 내려가면 있지만 그건 캘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람이 캐서 쓸수 있는 그 화석 연료가 2040년, 50년이 되면 완전히 다 고갈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연료 문제도 우리가 심각한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 지금 그렇게 이건 뭐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인류 학자들과 기후 학자들과 또 에너지 학자들이 이렇게 정부에다 보고해 놓은 그와 같은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종말이 있냐? 종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종말이 있냐? 종말. 종말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요 근래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도 심지어 뭐 증산도 이런 데도 다 천지가 개벽이 된다. 그 천지가 개벽이 된다는 게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말세가 돼서 종말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도 다 종말이 있다 그러고 어느 곳에 가서 얘기를 해도 지금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번 오셨듯이 초림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한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동안 이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는데 그 구약성경 안에 예언이 된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이 땅에 존재하신 그런 분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신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나머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사실도 그것도 역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으니까 성경에 역시 기록이 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신의 대상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건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여튼 2040년, 50년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때가 됐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내요, 지금. 이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악이 최고조로 지금 올라와 있는 이와 같은 지금 때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여튼 뭐 몇십 년 내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식량 문제, 인구 팽창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무언가 하여튼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일이 30년, 40년 지나게 되면 지구에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이 진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안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이 제일 많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 신약 성경에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 온 인류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의 문제들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재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들어서 아이티라고 하는 중남미 그 섬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처음에는 5만 명 죽었다고 얘기하다가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 지금은 사람 숫자를 알 수가 없다. 너무나 많이 사람이 죽어서 몇 명이 죽었는지 파악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지금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 말이 아닙니다.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1900년도 들어오면서 특히 195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그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제가 뭐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때 땅의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기상학자들과 지진학자들이 예측해놓고 또 지금까지 마련해놓은 것 같은 데이터를 보면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여기 시흥시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얼마 전에 지금 두만강 유역에서 발생을 하고 지진이 거의 없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근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근. 아프리카 지역에 그 아이들 기근 사진 안 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엄청난 기근이 있어서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매해 죽고 있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프리카만이 아니에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에 이번 겨울에도 수십만 명이 아사했다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굶어 죽었다. 또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린이 영양실조 그게 지금 60%로 북한이 세계 제1위다 그런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먼 나라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내 민족이 내 동포들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전쟁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6.25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 최근에 이라크 사태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9.11 테러 사건이 있었고 하여튼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질병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중에 가장 두려운 질병 몇 가지 제가 적었습니다. 에이즈. 에이즈가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밑부분은 거의 70% 정도가 지금 에이즈에 되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이 되면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100%가 다 에이즈에 걸린다. 그런 지금 보고가 나올 정도로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또 이번 겨울하고 지난해 가을에 신종 플루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닦고 정말 엄청난 그런 어려움 겪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번 봄에 더 크게 일어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종 플루 문제가 있죠. 조류독감, 또 그전에 사스 뭐 등등해서 유전자 질병으로 인한 그와 같은 병들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빈부의 양극화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겪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륙과 대륙 간에도 보세요. 아프리카하고 미국 보세요. 얼마나 그 양극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양극화가 있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양극화가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양극화가 있고, 그래서 엄청난 그와 같은 규모의 양극화가 전 세계에 아주 만연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많은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런 이 날짐승 가운데 종의 멸망이 생기는 그러한 종류가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생겨서 오존층 붕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남미, 이 안데스 산막 이런 데서는 양들이 그냥 절벽 가서 다 떨어져 죽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이 멀어서 자외선이 그냥 들어와서 오존층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내장이 생기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양들이 그냥 낭떠러지에 가서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일 나잖아요. 북극의 눈물 여러분 텔레비전 이런 데 보시죠? 얼마나 많이 그 얼음이 지금 녹고 있고, 눈이 녹고 있고, 산에 있는 그런 모든 눈들이 녹아서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거기에 여름에도 산이 있는데, 산에 눈이 있는데, 이제는 그 눈을 보지 못한다. 이제 그 정도로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심각하게 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황사현상 생기잖아요. 그럼 중국의 그 많은 땅이 계속해서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피부에 닿게, 눈에 닿게 이와 같은 그 환경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독재와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북한 보세요.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말 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지도자를 지금 잘못 만나니까 수백만 명, 거의 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독재 체제 속에서 끽소리 못하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아랍 국가는 완전 독재, 전제 국가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아프리카 전체가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그 아이티라고 한 나라도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독재와 학정 때문에 완전히 민주주의가 붕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니까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람의 문화를 또 한번 살펴보겠어요. 문화가 날이 갈수록 저질화가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를 통해 퍼집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뭐 조선일보든 아니면 뭐 한나라 한겨레 신문이든 뭘 보도 인터넷에 가서 보세요. 뭘 보고 나면 꼭 여자 사진이 하나 그 밑에 뜨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기사 하나 읽으면 뜨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게 우리 어른들도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텔레비전 한번 가서 보세요. 도대체 무슨 찜질방 이런 거 하는 그런 게 매일 나옵니까? 그게 전 세계 그렇게 유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나오는 나라, 코미디언들 나와갖고 말이야, 찜질방 옷 입고 가서 목욕탕 찍고 그거 하는 걸 보고 하루 종일 좋다 그러고 웃고 그러고, 예? 그건 너무 한심한 일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이 돼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인터넷, TV, 그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와 같은 영화, 그렇죠? 또 책들, 그다음에 음악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중학교 아이들 졸업하면서 알몸 사진 찍은 거 해갖고 지금 유포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완전히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죄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아주 사악한 죄가 뭐냐? 동성연애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사악한 죄가 동성연애의 죄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것과 같은 짓을 행함으로 자기 몸속에 보응을 받는 것과 같은 죄가 세상에 계속해서 유행하며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살인사건 일어나는 거 그냥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누가 죽었나 보다 그냥 그 정도 이제 아주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살인사건, 그 다음에 간음, 간음하고 음행하는 그런 일이 그냥 모든 매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드라마가 안 되고 그게 아니면 영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문화에 젖어서 이런 사악한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자라나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이 되고 있죠.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아 사람이 원숭이에서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미쳤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00년, 150년 전에 누가 와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난다 그러고 아메바에서 물고기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신없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치부가 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해서 그래서 유물론, 물질주의, 만능주의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돈 버는 거 좋은 차 갖는 거, 좋은 집 갖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공통적인 그와 같은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성이 상실이 돼서 인간성 상실은 한마디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애정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낙태거든요. 낙태.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 세는 게 맞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것도 1년으로 치고 그러고선 1년을 더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이 수명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것부터 기록하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그냥 매해 그냥 죽는 거예요. 매해. 이런 인간성 상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유괴하고 유기하고 뭐 등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이 돼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진리를 탐구하고 무엇이 바른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거기 밑에 있는 결론을 보세요. 결론은 뭐냐 하면 사람들 안에 또 이 지구 안에 무언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무언가가 지금 잘못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아니면 이 땅 안에 무언가가 지금 잘못이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 양심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심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횡행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 줄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지어 믿지 않는 증산도 하는 사람도 얘기하는 천지개벽의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세상의 끝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떠냐 이거 교회 그러면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지금 여기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지금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진리의 마지막 보루로 서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바른 길을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몇이 있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세가 되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그런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교회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17장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이 땅의 상태가 어떤 때냐 하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 수십억의 사람이 살았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몇 명만이 구원받아요? 8명이 구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몇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 둘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모든 악과 재난과 재앙과 이와 같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팽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여기 있는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여기 기록된 이 말씀대로 이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8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회는 한 번에 50만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부족해서 지금 2,300억을 들여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예배당을 지금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안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는가? 예수님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서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아이들도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가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그럼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못 받아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지구 안에 무언가 지금 잘못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양심이 지금 증언하고 있고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가 증언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류의 역사. 인류 역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빅뱅에 의해서 커다란 대폭발에 의해서 옛날에 이 콩알만한 조그만 것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대폭발이 돼갖고 200억 년 전에 그래서 온 우주 공간을 이렇게 날아가서 그래서 지금의 수천억 개, 수조 개의 별이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 가면 그걸 배우고 있어요. 지구는 50억 년 전에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사람은 언제 생겼냐?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5천만 년 전에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 지구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에서 계속해서 진화를 하다가 4,900만 년 동안 진화를 해서 지금부터 약 100만 년 전에 첫 번째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 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허구입니다. 허구. 상상 속에서 그랬으려니 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증명이 안 돼요? 그랬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제 이야기 이해하십니까? 이건 믿음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 예수님도 이건 믿는 거죠. 여러분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200억 년 전에 생기고 사람이요 100만 전에 생기고 이거 다 믿음 체계지. 마귀가 가져다 놓은 그와 같은 인본주의 믿음 체계 지금 과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은 지금부터 약 20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주 명료해요.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지구와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음번에 동의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약 4,000년에서 4,500년 전그 이전에는 문서로 기록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선사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문자가 기록이 되고 무슨 역사가 남아서 그때부터 우리가 역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약 4,000년에서 4,500년 전그 이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다는 거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 지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여기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역사. 영어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역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역사. 역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지도를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지도. 지도를 가서 여러분 가서 펴보시면은 그러면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5대양 6대주가 있죠.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고 이거 오세아니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5대양 6대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한번 그 지도를 이렇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가서 보면 유럽하고 여기 중동 있는데 거기 잘라진 데 아프리카하고 딱 붙이면 딱 맞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아프리카의 서쪽 부분하고 남아메리카의 동쪽 부분하고 딱 갖다 붙여 보세요. 그럼 딱 맞게 돼 있어요. 유럽의 이 서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북아메리카의 이 동쪽 부분하고 갖다 붙여 보세요. 그럼 딱 맞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옛날엔 땅이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다. 그래서 독일의 그 학자 중에 베게너라고 한 사람이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론은 뭐냐 하면 원래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에서 그래서 이게 분열이 일어나서 지금의 5대양 6대주로 이제 발전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5절 한번 가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지금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In his days was the earth divi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벨렉에 살던 그러한 시절에 지구가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나뉘었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지금부터 약 4,200년 전쯤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전에는 지구가 한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한 덩어리. 그럼 그한 덩어리의 중심이 어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에요. 가서 한번 이렇게 붙여보세요. 땅덩어리를 가서 이렇게 붙여보면 지구의 딱 중심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있는 저 가나안 땅 저기 좀더 크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있던 데가 지구의 한 중심이었다. 그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중심, 그 중심은 중동 땅, 좀더 자세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지금 거하고 있는 저 땅,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저 땅, 저 땅이 온 땅의 중심지였다.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 2,500년 동안 유대인들 떠돌아다니게 하시고 지금 다시 저쪽으로 가져다 놓으셨는데 거기가 지금 지구의 중심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시면은 미국의 CNN이나 이거 뉴스를 들으시잖아요. 미국의 CNN의 그 뉴스는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전 세계 뉴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뉴스의 대부분의 예, 탑 기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저 문제예요. 이스라엘 문제. 계속해서 지난 20년, 30년 내내 매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스라엘 문제, 이라크 문제, 예, 팔레스타인 문제.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요. 가장 큰 문제다. 그거는 이 세상의 뉴스 미디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이스라엘 문제고 모든 문제의 핵심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에 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예, 증거해 주는 그와 같은 강력한 그와 같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예,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예, 이라크 바그다드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저 땅은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할 그와 같은 상속 유업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1948년도 5월에 그날 2500년 동안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 다시 저기다 가져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지금 저 나라가 저 부흥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다 없어지고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천주교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수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에 가 있는 저 중동지방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 이스라엘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를 그와 같은 민족으로 지금 저기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말세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나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바로 전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그러니까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싸할 때니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진 자는 다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저 땅에 가서 구하는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민족들이 지금 몰려오는 그런 때가 이제 임하게 될 텐데 바로 그와 같은 때가 될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이 지기에 무거운 그런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저 부활한 그 이후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기 힘든 짐으로 지금 저 이스라엘 쪽에 가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란 얘기 나오죠. 핵무기 나오죠. 이라크 사태 나오죠.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던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약성경의 예언의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저 땅에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냐? 1400만 분이 안 돼요. 전 세계 퍼져 있는 이스라엘 저희까지 다 합쳐서 1400만이 안 되는데 그 1400만이 68억 인구가 지기에 어려운 그런 부담이 되는 짐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의 재물과 학문과 예능과 그 다음에 노벨상을 다 누가 석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석권하고 있어요. 오늘 어저께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버드 예일대학 입학생의 30%가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길 가 있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의 희생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아랍 사람들하고 마찰이 엄청나게 심하죠.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유럽의 역사,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뭐 러시아, 몽고, 그렇죠? 예,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를 다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이 이제 축이 넘어가서 이제는 저쪽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제 또 축이 넘어와서 이제 중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의 역사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을 이루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BC 550년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한 하나님의 대언자를 들어서 다니엘서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2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기록을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예언해 주셨어요. 첫 번째 온 땅을 다스린 바빌론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리스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의 맨 끝에 가서는 다시 죽어있던 로마 제국이 부활해서 온 세상의 맨 끝에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예언의 기록을 따라서 온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 죽어있던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그와 같은 때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부활해야 하고 부흥을 해야 되냐? 유럽연합이 부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러면 영국과 미국은 어떻게 돼야 될 때예요? 이제는 망해서 점점점점 흥하지 않고 점점점점 쇠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갈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 구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한 국가였는데 하나님이 일시에 이 나라들 다 붕괴시키니까 나라들이 다 나뉘어졌죠. 또 하나님이 일시에 지금 유럽 연합을 만들어버리니까 수많은 나라가 갑자기 한 나라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영국이 지금까지 해준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존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앵글로색슨족을 들어서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영어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말씀 보존해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보호해준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들이 할 일이 거의 다 끝이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는 그런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기원을 두고 있냐? 아브라함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걸 다 합치니까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돼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근원을 둔 무슨 뭐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되면서 이들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이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들을 통한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요즘 들어서 흥황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지금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거의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슬람의 세력이 영국을 거의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프랑스 거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금 회교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회교예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천주교.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와 비슷하게 탈을 썼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가짜들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지금 적대적인 그와 같은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9.11 사태가 생기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검색이 안 되니까 이제 알몸 투시기를 가져다 놔야 된다 해서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도 이제 알몸 투시기 가져다 놓고 그거 통과하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가 통합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 같은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바르게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머진 다 그게 그거라고 얘기해요. 부처를 믿나, 크리슈나를 믿나, 마호메트를 믿나, 마리아를 믿나 뭐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산에 이렇게 정상이 있으면 가는 길이 여러 있지 않냐. 다 결국 가면 같은 정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냐 하고 종교가 통합이 되고 있어요. 뭐만 안 그래요? 성경에 기반을 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만 NO. 이 세상에 정상에 가는 길은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왕따가 돼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같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세상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모든 말씀을 왜 드렸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뭘 이루고 있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인류의 역사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차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커버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기본인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봤을 때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개인의 구원 문제 그걸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온 우주 공간까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통치 섭리가 임하는 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종합적인 구원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